여러분들이 가장 그리기 싫어하는 총을 하나 그려보죠. 총 중에는 그냥 솔직히 가장 그리기 쉬운 총은 그냥 자동권 총이에요. 가장 이거 바나나 그리듯이 그리는데. 바나나나 아니면은 핫브레이크 있죠. 아니면은 스니커즈에다가 스니커즈 박아놨다고 생각합니다. 스니커즈 하나에다가 다른 스니커즈 하나를 더 박아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간단한 모양은 이거예요. 간단한 모양. 우리 간단하게 봤을 때이 모양이에요. 근데, 자, 총이 나가려면은 여러 가지 작동 방식이 있는데, 블로우백이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윗부분만. 자, 이 부분만. 이 부분만.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그리면은, 자, 스니커즈 하나. 그 다음에 스니커즈 두 개인데, 얘를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사람 손 모양이기 때문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린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지게. 일로, 약간 뒤로 기울어지게.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물을 그려요. 그죠? 그런 다음에, 자, 여기는, 여기서 반을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뒤로 밀려나갔다. 그럼 여기에 총구가 띵! 나오기 시작합니다. 총구가. 그리고 여기는 총구가 아닌 밑에 부분. 그리고 여기는 뭐냐? 방아쇠가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그죠? 탄창이 들어가요. 이 안에 탄창. 그래서 탄창을 끼워 넣어야지 이 안에 탄알이 장전되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탄창이 이제 썼으니까 탄피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 탄두로 날아가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떤 요즘 총들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위에가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죠. 위에서 봤을 때, 총을 위에서 봤을 때, 권총을 위에서 봤을 때, 널떡하게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가 탄피가 나와요. 만약 탄피가 평 나와요. 아니면은, 한쪽으로만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이두 종류에, 거의 이두 종류를 써먹고 있어요. 모든 이런 자동권총들은. 요런 방식하고. 그래서 여기에, 자, 요 앞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조합된 게, 예전에 콜드 코맨드라는 미국 권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가 뒤로 빠지면은 남는 거는 총구랑 요 앞부분만 남아요. 그 정직하게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죠. 총구 밑에는 뭐 가스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요 모양인데, 그런데 뭐 글록이란 총들이 그냥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총인데, 그 같은 경우에 정직하게 생겼다.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 아니면은 되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이건 가늠쇠. 이런 모양들. 여러 가지 모양들인데 가장 간단하게 그린 방법은 요거예요. 요런 방식. 그래서 여기에 가늠쇠, 가늠자. 그리고 총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에 빗금문이라든지 여기도 있는 경우도 있고, 앞에도 있는 경우도 있고, 앞에는 잘 없는데 튜닝을 많이 해서 앞에도 있고, 보통 요런, 뒤에 이제 놀이쇠를 뒤로 장전되기 위해서, 뒤로 당기는 거예요. 블로우백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요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자, 요 뒷부분에 보면은, 옛날 권총, 요즘 권총들도 그렇지만 어떤 거는, 뒤쪽을 보면은요,
여기 뭐냐, 예전에 총 짤깍하는 이거 뭐라 그러냐 이거 방 놀이새라 그러나 탁 때게 공인을 때리는 놀이새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요런 곤충들은 이게 없었는데 없어져간 추세거든. 그냥 민자로 뚝 떨어져요. 이렇게 그냥 없이. 그래서 예전에 우리 리볼버 권총 있죠. 서부 영화에 자주 나오는 리볼버 권총. 리볼버 권총은 이 놀이새가 확실하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총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가는. 여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자 여기를 당기면서 잡기면은 이렇게 돼요. 나중에 총알을 놓기 위해서 옆으로 당겨버릴 수 이렇게 팍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거기에 고정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다시 밀어넣을 수 있어요. 탁 그래서 탁 걸리면 여기 탁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으로 밀어서 다시 옆으로 탁 당기면은 탁 나오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총 그리시는 분들은 이 부분 그리는 걸 혹시 싫어하세요. 왜냐면 그리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거든. 근데 이걸 잘 그려놓으면은 되게 좀 뽀대 있는 거 그리는 느낌. 좀 멋진 앵글이라든지 좀, 아, 이 새끼 좀 총경 그릴 줄 아네. 라는 소리 들으면서. 방아쇠 모양은 뒤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이게 탁, 이제 총구 탁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봤을 때 좀 멋지게 그리는 방법은, 게 아닌데 6개 돼야겠네. 아까 말했는데 요 부분은 총알이 나가는 부분. 그죠? 총알이 나가는 부분 때문에 여기 보면 뚫려있고 이 부분은 아까 말한 이 부분이에요. 총알을 이렇게 장전할 수 있겠죠. 그죠? 착 옆으로 탁 나와. 착! 이러면 착! 들어가는 게. 그죠? 그래서 권총 그릴 때 거의 이 두 가지 타입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뭐 총구는 짧게 그리든, 그죠? 짧게 그리든, 그럼 진짜 매그남 44처럼 이렇게 예전에 더티헤드나 이런 프린티스프로 나오는 영화,
이렇게 크게 그리든 길게 그리든 총신이 길면 길수록 어때요? 면중률이 높죠. 대신 무거워지고 짧은 짧을수록 휴대하기는 편한데 면중률은 좀 떨어지고 반동도 심하고 이런 면. 근데 권총들은 거의 이런 방식인데 비율이 있어요. 거의 이기울기와 이기울기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위쪽이 약간 좀 길게 그리는 게 훨씬 더 예뻐요. 그리고 뭐 총 모양에 따라서는 여기 앞에 뭐 소음기라든지 요즘총들은 그리고 요즘총들은 이런데 그런 레일 같은 것들 끼워서 여기에 뭐 플래시든 클립 같은 걸 끼워도 뭐 이런 것들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 되게 튜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 뭐 도트 사이트, 레이더 사이트 이런 것들도 달기도 하고 탄창도 보통 뭐 12발 뭐 9발 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더 오버 사이즈로 더 길게 들어가가지고 더 많은 총알들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그래서 총의 권총이나 이런 것들은 우선은 아마 연습하실 때 가장 쉬운 거는 이런 모양들 우리 그냥 자동권총 그리시기 가장 쉬워요. 그래서 진짜 자동권총은 진짜 스니커즈 하나 그죠? 스니커즈 하나 그 다음 스니커즈 두 개 약간 기울기를 약간 줘서 스니커즈 두 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은 방아쇠 있는 부분 그 방아쇠 그리고 윗부분 반 자른다 생각하면 돼요. 반 자른다고 생각해서 총구 여기는 밑에 받치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진짜 각으로 탁 떨어진 총들은 잘 없거든요. 왜냐면은 휴대하실 때 빼거나 집어넣을 때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약간씩 깎여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빼거나 넣을 때 총이 걸리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라운드 처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탄피가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들 이렇게 위에 크게 잡고 있는 것들도 있고 반대로 즉 사이드로 반대편 사이드 팡팡팡팡 불려나가나? 어 불려나가군요. 눈 응?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나가 그리고 여기에는 조준할 수 있는 가늠체들 가늠철 가늠자 그리고 여기는 아까 블로우백 뒤로 하기 위해서 좀 그립을 갖기 위해서 보통 홈이 파져 있다거나 이렇게 뱃살 무늬로 깎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안전장비 클립 같은 것들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손잡이 부분이죠. 손잡이 부분이면서 이 안에는 텅 비어 있어요. 평소 때 그러나 여기 딱 빠지면은 그죠 총알이 가득 들어있는 탄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옆에 보면 보통은 이쪽에 보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탄창이 쏙 빠지게 돼 있어요. 쏙. 거의 이 구조예요. 그리고 보통 생각해보세요. 아까 여기가 비슷한 건데 손잡이 부분에는 홈이 파져 있거나 빗살무늬나거나 뭘 깎는다거나 해서 그립감을 좋게 안 미끄러질 수 있도록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조예요. 간단하게 가장 그리기 쉬운 권총이에요. 자동권총. 그 다음에 좀 내가 좀 그린다 좀 권총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리볼버 형식들 이런 것들 리볼버는 따지고 보면은 가장 간단한 형태는 사각형 모양에다가 거기다가 원을 합친 거예요. 마시멜로가 들어갔던 사람들 쫙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봐. 자 중요한 게 여기에요. 잘못 그리시는 분들이 여기 총알 위치랑 요 총구 위치를 똑같이 그리시대. 잘못 그리면은 총알 위치는 여기인데 총구 여기다 그리면 총알 어떻게 나가는 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나? 그렇지 않아. 그죠? 그래서 언제나 잘 보셔야 돼. 그리실 때 총구 위치랑 정확히 보고 그 다음 요 윗부분은 가늠쇠 그 다음 밑에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그죠? 이쪽 부분에 이걸 빼고 저렇게 하는 그런 가스 그런 부분들이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똑같아요. 여기는 구조는 언제나 방아쇠가 들어가는 구조.
하시죠.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이거 뭐지? 놀이색. 놀이색이 무슨 의미인가? 아씨, 모르겠다, 이거. 하여튼, 이거 있잖아. 공이 때리는 거. 그죠? 공이. 총알 공이 때리는 거. 전문 용어가 있는데, 하여튼 다 까먹었다. 요구조예요. 간단하게 따지고 보면은. 그 요구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특징적인 거는 아까 자전권총에서는 방아쇠 부분이 이렇게 크게 있진 않아요. 그죠? 얇게 이렇게 작게 되어 있거나 요즘은 거의 없어지는 추세예요. 이 부분. 예전처럼 워낙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이런 반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워낙 좋아져서 저 부분이 점점 더 없어지는 추세고 이제 옛날 리볼버나 이런 것들 아직까지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리볼버도 요즘 추세는 이 부분이 총을 빼거나 이럴 때 걸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점점 짧게 그린다거나 튜닝 품목을 해가지고 되게 짧게 되거나 아니면 갈아버려요. 동그랗게 예전처럼 이렇게 착 이렇게 하진 않거든. 뒤로 옛날 서부 영화처럼 자기 손으로 막 장구 보면 이렇게 쏘 탱탱탱탱탱탱 이렇게 쏘는데 그렇게 요즘 안 써요. 그냥 땡기면 자동적으로 이것도 돌아가고 나가고 돌아가고 나가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총들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로 장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총이나 총이나 모든 것들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죠? 비율. 그죠? 그래서 봤을 때 이 길이나 이 길이 봤을 때 그리실 때 요 길이보다는 위쪽 길이가 좀 긴 게 예뻐요. 총 모양에서. 똑같거나 이러면은 총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이 더 길면은 총이 별로 안 예뻐요. 그죠? 별로 안 예쁘죠? 장난감 총 같잖아. 그 용접부, 이거 글루건 아니야? 글루건 같이 보여요, 글루건. 근데, 그렇지 않고, 위에가, 이쪽 부분이 약간 좀 더 길고, 여기가 약간 짧으면은, 그래도 총 같은 느낌이 나요. 약간씩. 그죠? 그리고 뭐, 총도 모양에 따라서 예전 독일군들이 쓰는 루거라든지 이런 총들 보면은 이런 모양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도 있어요. 이게 리버브 왔다 갔다, 요것만 왔다 갔다 해요. 얘가 전체도 이게 블로백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왔다 요것만 왔다 갔다 어떤 거는 또 예전에 또 내가 좋아했던 곤충인데 여기 이렇게 탄창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 앞쪽에 몇 발 하나 둘 셋 다섯 발 정도 여섯 발 이렇게 된 곤충도 있었고 곤충도 진짜 여러 모양들을 다 발전해 왔지만 지금은 진짜 많이 단순해지고 소재도 예전처럼 쇠나 이런 합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요즘 플라스틱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워낙 이제 그 과학기술 소재의 발전이 완화되다 보니까 쇠보다 강철보다 더 강한 플라스틱이나 합성 수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단순화되고 좀 더 가벼워지면서 반동도 적고 그런 모습이 되지만 또 미래형으로 보다 보면 여기에 좀 더 단순화되고 뭐 밑에 보통 그죠 뭐 많이 붙이죠 뭐 붙이고 뭐 하고 뭐 하다 보면 뭐 약간씩 좀 더 개량화되고 저희가 발전시킬 수 있어요. 모양 같은 무기도 관심이 되게 많으면 여기에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고 이렇게 개량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달 수 있잖아요. 여기 뭐 밑에 뭐 달기도 하고 총 여기가 연결돼서 만들고 이렇게 하고 뽕 하고 이러면은 자 손잡이 이렇게 들어가고 탄창도 이렇게 나가고 이게 또 그래서 쫙 어깨 견착해 가지고 쏠 수 있는 이런 총들 아니면은 이쪽에 탄창을 물로 단다든지 없애고 소음기 달고 도트 사이트 같은 것들 달고 이러면은 또 약간 곤총에서 변형되어 있는 약간 진짜 실내에서 쏠 수 있는 기관총 모양으로도 변형되어 있어요. 무기도 제가 좀 알고 있는 것도 있으면 요거하고 요거 썼고 요 부분 갖고 와서 붙이고 이러면 되게 다양하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립기 어리신 분들은 이런 자전권총 진짜 쉬운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걸 좀 어느 정도 아신 다음에 그 다음 리볼버로 넘어가시는 게 좋으실 때 리볼버 권총들 리볼버 권총들은 약간 형태라든지 모양새가 좀 그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총알 놓는 방식도 자동 권총은 밑에서 그냥 끼워 놓는 방식 얘네는 그렇지 않죠.
옆으로 빼서 총알 집어넣고 다시 넣고 땅땅땅땅땅 쏘고 이런 방식, 이런 건 좀 그리기 힘들어요. 그죠? 그 안이라든지 이런 모양들, 이런 것들 좀 그려놓고 이런, 근데 이런 것들 잘 그려놓으면 좀 뽀대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서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뭐 그릴까요? 오늘은 여기까지.